순간 보착 세상에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피어싱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요, 브라질의 한 40대 여성인데, 영화 속 피어나 공주처럼 얼굴 전체를 초록색으로 문신한 그 여성은 얼굴에만 약 190개의 피어싱을 했고요. 몸 전체의 피어싱 무게는 3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여성이 최근 결혼식을 해서 또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랑은 신부의 외모와는 전혀 딴판으로 굉장히 평범했지만 결혼식 내내 그렇게 또 애정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네. 네, 두 사람의 결혼은 겉모습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화제가 되는데, 아유, 문제는요, 이거 얼굴 전체에 초록색 문신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신랑은 신부의 그 맨 얼굴을 평생 못 보게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제보를 받고 날아간 곳은 환상의 섬 제주도. 최근 이곳의 유채꽃은 물론 돌하르방도 울고 갈 새로운 명물이 떴다는데. 그거 원래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는 병아리가 엄마 뒤 쫓아다니는 것처럼 졸졸 따라다녀요. 슈퍼도 갔다 오고 블랙길도 갔다 오고요. 의문의 주인공이 자주 출몰한다는 성산 일출봉. 설마 저 높은 곳까지 따라다닌다는 걸까? 한참을 찾아 헤매던 제작진 드디어 뭔가 발견했다. 저기 뭐야? 저기 멀리 사람들 뒤로 보이는 것은 검은 동물? 개 아니야? 글쎄, 개 아니에요? 뛰어간다. 시커먼 저 녀석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황급히 다가간 제작진. 저 뭐야? 아니, 바닷가에서 해맑게 놀고 있는 저 녀석은 바로 돼지? 아, 제주 흑돼지네. 예, 흑돼지 맞네요. 제주도 흑돼지. 어이구. 근데 돼지가 왜 여기 있어요? 좀 심심하니까. 심심했어. 우리 영감하고 놀러 나왔어.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해성처럼 등장한 명물 곡순이에요. 곡순이. 태어난 지 두 달 된 곡순이. 바닷가 나들이에 신이 났다. 아우, 귀여워요. 한 차례 시원하게 수영을 하고 나면 일광욕까지 요렇게. 야, 모래찜질도 하네요. 하지만 놀다가도 주인의 한마디면 강아지처럼 졸졸졸. 강아지 같아요, 진짜. 별을 두고 아무데도 못 가요. 아니, 강아지 같아요, 강아지. 돼지다니까. 글쎄요, 돼지인데요. 가파른 계단도 짧은 다리로 민첩하게 총총총 잘도 따라다니는데, 할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이탈길도 문제없다. 쳐야 돼요, 이렇게. 심해요. 어떤 험난한 장애물이 복순이의 앞을 가로막아도 짧은 다리, 무거운 엉덩이로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뒷꽁무니를 놓치지 않는 녀석. 요 귀여운 녀석의 자태에 한눈 팔려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녀석의 관심사는 오직 할머니뿐. 그래서 돼지가 이렇게 밖에 다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신기했어요. 우리 지금 집에다 토토 놓고 왔는데, 어머, 미련한 사람보다 낫네. 그날 오후 다시 만난 복순이. 짧은 다리로 쫄랑쫄랑 할머니의 뒤만 또 쫓고 있다. 너 뛰는 게 특이하네요. 달고 달려도 지치지 않는 체력. 하지만 복순이가 제주도의 명물로 거듭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진짜 식당인데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횡단보도 앞에 할머니가 딱 멈춰 서면 왕우네 진짜? 복순이도 동작 그만. 그런데 하필이면 녀석이 멈춰선 곳이? 아니, 이게 지금 돼지 파는 집이네요. 그래, 그렇지만 어떡해. 얘는 아니야. 에? 얘는 아니야. 누가 아니에요? 얘 아니야. 내가 키우고 싶어요. 우리 식당에 같이 지내면서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예쁘잖아요. 그래요? 빨리 오라. 어머, 복순아, 혹시 네가 돼지라는 걸 까먹은 거니? 방안까지도